안녕하세요, 신콕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제 제철이고 겨울에 많이 먹는 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회죠, 여러분. 여름철에는 회를 잘 못 먹잖아요. 이제 식중독이나 뭐 균 때문에 많이 못 먹는데 겨울에는 또 회가 회 소주 한 잔 옛날부터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초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초밥도 그냥 만들어도 신쿡이 아니죠. 아주 대왕 특대 사이즈로 머리보다 항상 저는 머리보다 큰 걸 선호하니까 머리보다 큰 대왕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대왕 초밥이면 또 재미가 없죠. 무려 생선이 두 마리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2kg짜리 생선 두 개. 총 4kg의 생선이 통째로 올라가는 그 커다란 대왕초밥! 그리고 회도 제가 직접 뜰 거예요. 횟감용 우럭, 밥, 와사비, 이건 단촛물 배합초 만드는 건데요. 식초, 다시마, 소금, 설탕. 먼저 단촛물을 만들게요. 설탕하고 식초, 소금 넣고 불을 켜주세요. 끓으면은 불을 꺼주시고요. 다시마 한 장을 넣어가지고 이대로 식혀줄게요. 우럭은 지금 손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내장을 다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비늘도 벗겨냈고 지느러미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해준 상태입니다. 제가 일식 자격증은 있어도 잘 못하거든요. 그냥 봐주세요. 뼈를 따라서 가운데로 해주면 이렇게 뼈가 나옵니다. 생선 손질을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맞는진 모르겠지만 뼈 있는 쪽은 제거를 끝에다가 살짝 칼집을 넣어줘요. 눕히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칼을 딱 세우고 엄마야. 여튼 이렇게 분리를 해줬습니다. 1년 만에 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제 뭐 슬라이스 해서 원래 초밥용을 하지만 저는 오늘 대왕 초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통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밥에 식은 촛물을 넣고요. 가르듯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눕혀서 섞는 게 아니라 이 날로 가르듯이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밥까지 준비를 해주고요. 비닐이나 랩을 이렇게 펴주고요. 그 위에 단촛물을 살짝 묻혀줄게요. 그리고 밥을 이걸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살살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면 떡대니까 살살살 그릇에 조심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올려주고 와우 진짜 크다. 그 다음에 와사비. 와사비는 뭐 이 정도로 해주고 이렇게 끝트리를 덮어주고 덮어주고 반대 하나 더 올리고 이것도 이렇게 덮어주고 자투리로 아우 진짜 크다.
주먹 이 정도거든요. 몇 배야? 와우. 와사비. 이따다키마스. 통째로 들고 한번 또 먹어봐야죠. 장갑도 준비하고. 와. 통째로 한번 간장에 딱 찍어서. 미쳤다. 초밥을 또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평소보다 진짜 큼지막하게 회를 떠서 미쳤다 진짜. 초장을 갖고 왔거든요. 초장에다가 싹 찍어서 초밥도 만들어 봅시다.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회를, 이렇게 큼지막한 회를 여기다가 콕콕 찍어서. 밥보다 훨씬 큰 회를 한 점 이렇게 올리고요. 간장에다가 콕콕 찍어서. 오이. 괜찮아. 초밥은 살 안 쪄. 이번엔 초장에 찍어 먹어볼까요, 초밥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마지막 거는 정성스럽게 올리고 콕콕콕 찍어서. 스고이. 너무 많이 먹었어. 배불러 배불러. 회부터 제가 직접 떠가지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초밥은 크게 먹거나 작게 먹거나 아무렇게 먹거나 맛있어요. 그리고 크면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소이. 오늘 제가 우럭 두 마리를 사용했잖아요. 두 마리 혼자 제가 다 먹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1인분이죠. 그래서 두 마리를 초밥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해드셔보세요. 진짜 원없이 초밥을 먹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해드셔보세요. 직접 만드는 거니까 더 맛있고, 평소에 이렇게 두툼한 회가 올라간 초밥을 못 먹잖아요. 진짜 소원풀이 했습니다. 소원풀이. 그치만 이렇게 직접 만들 때는 싱싱한 생선이 아닐 경우에는, 횟감용이 아닐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아주 커다란 특대 대왕초밥을 만들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